오늘 시장 정리하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이 급등락을 하고 있고 수급이 또 몰리고 있을까요? 우선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돈이 되는 급등락 한 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X, 오늘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죠. 아직까지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 관련 모멘텀 덕분입니다. 태백시와 희소금속 등 핵심 원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한가로 밀어 올렸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오늘 9시 50분쯤 25%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은 7%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L입니다. 현재 12% 약세 흐름, 두 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크게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 확인해봤고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종목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SL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경기 둔화 흐름들이 나오면 수요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일시불로 전부 다 지불하시는 분들은 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할부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취소하는 확률도 한 30%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조금 오늘은 투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많이 던졌습니다. 투신과 보험 그리고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면서 네. 사실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이탈이 돼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물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뭐 예상 치보다 낮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L이라는 종목은 뭐 흐름 자체는 실적에 대한 흐름 기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애초에 이전부터 기타 이제 피어 그룹들과 비교했을 땐 저평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할인율들이 조금 이제 맞춰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화신이라든지 기타 이제 같이 항상 뭐 좀 이런 자동차에서 전통 자동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을 좀 보셨을 때 뭐 지금 4%에서 뭐 많이 빠져야 한 6% 정도인데 12%면 좀 확실히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 관련된 뭐 공시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객사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ESP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비단에 대한 물음표만 조금 해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 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물론 할부나 이런 금리에서 취소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예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그레인저라든지 이런 또 신제품에 대한 예비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방 나왔을 때 2, 3거래를 조금 흐름 보시다가 좀 매수를 해보셔서 이제 저점 매수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사기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부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다시 한번 자동차 쪽에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전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할인대에서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모아가셨을 때는 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일단 짧게 26,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리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2, 3일 정도 경과를 보고 나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오늘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과대 낙폭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L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수급이 몰렸던 종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살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끼입니다. DB하이텍, 외국인의 매수세가 7거래일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이로 인해 수급과 함께 주가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M백셀은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10%까지 상승세 나왔습니다. 5G 관련주입니다. RFHIC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한 가운데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DB하이텍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사실 반도체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대 실적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 지금 거의 7, 8일 정도 연달아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투신에 대한 물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수급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해서 저점에서 사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좀 개인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좀 주가의 탄력도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스템 매매도 굉장히 좀 그 프로그램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인 당분간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좀 고부가 쪽에 대한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좀 수익성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8인치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뭐 리드타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초과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실적에 직격탄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되 일단 그 흐름에서 지금 당장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바로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는 일단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리오프닝이 결국엔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아무래도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로 좀 호황을 누렸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앞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런 가전기기는 최근에 수요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재고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감축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모양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들이 좀 같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땐 추세의 좀 변화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베이스선이 아직까지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평선에 한번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박스 라인에서의 좀 횡보 라인은 나올 수 있겠지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3분기 기점을 고점으로 해서 분기 실적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바로 뭐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매수가 라인 좀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조금 네.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현재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46,000원까지 현재가부터 조금 더 높여서 원래는 48,000원이었는데 현재가 매수해도 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0원 갭을 만들면서 빠졌던 라인 부분 까지는 볼 건데 일단 55,000원 라인 부분에서 한 번에 이전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55,000원, 2차적으로는 요 갭 부분 64,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2,500원입니다. 이 시장 라인 부분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운용 기간 자체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 57,000원까지 제시한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해저 터널 테마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산업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최근 해저 터널 기업들 해상풍력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소재테마 마이크로 컨텍솔, 뭐 TSE, ISC 등 고른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전공정도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비철금속 같은 경우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테마를 선정하셨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비철 금속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종목은 이제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 종목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만 보시더라도 상당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런 광석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이 매출단이 굉장히 좀 급감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급등이 니켈 관련돼서 급등이 나왔던 황금 ST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은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TCC 스틸은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뭐 세 자릿수 이상 좀 급등이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저점에서 특히나 이런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니켈 주석 이런 전방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은 당분간은 이런 이 뭐 구리라든지 니켈, 뭐 아연 뭐 이런 쪽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켈도 생산을 좀 증설하는 흐름이어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두 배 정도는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전기차용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를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2차전지 원통형 캔을 조금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실적적 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네. 연기금과 기타 부분이 조금 저점에서 많이 담아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급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는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C 스틸 실적을 받쳐주는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접근 유효할까요? 네, 근데 조금 더 눌렸으면 좋은 상황인데, 오늘 근데 네.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많이 올라와서 사실 기회를 조금 더 줄까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뭐 현재가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9,850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11,600원, 요 매물대 시작하는 중간 라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 여기 뚫어주기 시작하면 아마 14,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2차 목표가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800원으로 이번에 조금 상승 기조가 나왔을 때 21선 저점 나왔던 그 부분 깨지 않으면은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매수가 9,85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 같은 1차 같은 경우에는 11,600원으로 지금보다 9%가량의 상승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8,800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SL과 DB하이텍, TCC 스틸까지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 고생하신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